하박국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뭐 역사서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선지자인데, 이 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예.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원어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그 뭐 묵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하마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짐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묵시다 이랬는데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어떤 이 짐을 받았으니까 이제 짐을 풀어내놓는데요. 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예.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요. 언제 상황이냐. 자, 하박국이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자, 자기가 지금 이게 몇 살 때 그 선지 모르겠지만, 자, 요 하박국이 그걸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이제 보면은, 여기 있죠. 요시야 시대, 요시야 31년이잖아요. 이 요시야 시대를 다 보낸 거죠. 요시야 시대 보내고, 요시야 31년, 그 후에 3개월 11년이니까, 사실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뭐 요시야 시대를 지내고,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모습, 꼬라지를 보면서,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 같아요. 예, 예.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사절해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애곡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심지어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자 또요.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거워할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 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벨론을 보내서 너들을 치겠다는 겁니다. 아, 또 계속요. 예.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은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이미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 어디에 지금 벌써 누구죠? 저기 누구 이사야는 어느 시대죠? 누구 어느 왕하고 같이 있었어요? 요시야 죽던 해. 요시야 죽던 해. 요시야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여기는 이제 이사야 나오는데, 자 요시야 죽던. 그러니까 벌써 요시야도 우시야가 죽던 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시야. 예. 벌써 여기서부터요. 예. 예. 여기서부터 이사야 나오는 이사야 미가 벌써 이제 끌려갈 것이다 계속 예언을 했어요. 하고 이때도 예레미야하고 하박국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데요. 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기도하는 건가요? 불평하는 건데. 불평이죠. 그렇죠. 잠깐만 네. 13절 읽고 봅시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악한 그러니까, 사람은 바벨론이죠. 예, 예. 어려운 사람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가 지금 하박국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의인이다. 자기 아니, 민족, 민족이. 민족의 눈은 정결한데 왜 제약을 예. 못 보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약은 누구 제약이냐 하니까 바벨론 제약을 바벨론 이게 예, 여기는 자기 민족의 이제 제약이 때문에 상반절에서 자기 민족 건데 이 바벨론 제약을 이야기하는데 자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 올리고 그들로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예. 따지네요. 예, 예, 지금 이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뭐, 예레미야서보다는 조금 이렇게, 예, 더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글을 쓴 것 같네요. 자, 계속 이제 우리 하박국의 본문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2장, 3장, 하박국이 다 몇 장이죠? 3장까지 있나요? 네. 네. 이 짧은 책인데, 3장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